지난 23일 제73보병사단에서 6.25 전쟁 제66주년 기념식이 개최됐습니다. 6.25 참전유공자 회장을 비롯한 보훈단체장과 참전유공자 40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.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, 6.25 전쟁 경과보고, 군부대 열병식, 의장대 시범 등의 본행사와 군부대 견학 및 6.25 전쟁 사진전의 부대 행사 순으로 진행됐습니다. 특히 육군 제73보병사단에서 준비한 군부대 열병식은 무기 장비와 군인들이 도열한 가운데 6.25 참전용사 및 미망인 22명을 태운 차량이 연병장을 돌며 열병해서 참전용사에 대한 최고의 존경과 예우를 표했습니다. 이번 기념식은 남북관계가 최악의 긴장 국면을 맞은 현 상황에서 국가안보 및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고자 개최했는데요. 남양주시와 육군 제73보병사단이 공동으로 개최해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.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처럼 우리 역사와 나라 사랑에 더욱 관심을 갖는 남양주 시민이 되길 바랍니다.